자, 19번부터 봅시다. 자, 19번. The invention of the mechanical clock. 자, mechanical clock. 기계적인 시계의 발명이 was influenced. 수동태로 써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보통 막 영향을 준다 이러는데. By monks. 몽크가 보게. 아, 수도승. 그래서, by monks who lived in mon, 아, 뭐야. monasteries. monastery가 요거 그거야. 몽크들이 사는 집. 그래서 수도원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monasteries에 살던 몽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There were the examples of order and routine. order는 질서, 순서란 뜻이고, routine은 그 뭐야. 틀에 박힌 일과란 뜻이죠. 여기서, 저는 핵심이 요거일 것 같아요. 순서와 틀. 이거를 통해서 저희 수도승의 예시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계는 결국 이거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아마 도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거를 키워드로 잡고 한번 B랑 C를 좀 보죠. 자, B에는 아주 매력적인 물리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they라고 돼 있죠. 자, 그들은. 자, 그리고 C는 people started to follow라고 돼 있으니까. 자, 여기 지금 몽스라고 있으니까 그러면 B를 먼저 읽어볼게요. B의 they가 몽스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클럭은 복수가 아니니까. 아, 몽스 정도만 좀 지칭할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럼 저는 그냥 B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they had to keep accurate time. 자, accurate 무슨 뜻? 정확한. 몽크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죠? 그죠? 자, 수도승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지켜야만 했대요. 정확한 시간을.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Monastery bells, 수도원에 있는 벨이 could be wrong, 울릴 수 있도록. At regular intervals.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요게 저는 화학적으로 뭐랑 연결된다라고 느껴지냐면, 요거랑 연결된다고 느껴져요. 그죠? 그래서, to announce the 7 hours of the day reserved for prayer. prayer는 이제 기도죠? 기도를 위해서 따로 reserve,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정해져 있는 시간에 맞춰서 그걸 알려야 되니까, 주기적인 간격을 맞춰서 종을 쳐야 된대요. 어쨌든 여기 지금 monastery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monastery 벨을 울리는 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데이는 당연히 몽스를 가리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순서라고 해서 그냥 KA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B를 앵커로 잡고 2번 아니면 3번이니까. 그죠? 이제 풀어보죠. Early clocks were nothing more than a weight tied to a rope wrapped around a revolving drum. 자, 요거 해석 안 되셨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천천히 볼게요. Early clocks. 초기의 시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 mechanical이라고 하니까 이제 너네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저런 시계 얘기하는 거야. 딱 하면서 가는 그 시계 있잖아. 그지? 디지털 시계가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초기의 시계는 nothing more than 이거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야. Nothing more than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단어 외우듯이 표현을 아주 아예 외워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Nothing more than은 뭘까요? 뭐뭐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를 뛰어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시계는 뭐에 불과했냐면 a weight. weight는 뭐예요? 축. 무게 축. 그게 묶여 있대요. 줄에 이렇게. 그래서 그게 쌓여 있다라는 거죠. 회전하는 드럼에 의해서. 드럼은 우리 두두두둥 할때그 드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놓고 people이 나오고요. c는 a는 time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그냥 a부터 읽어볼게요. 왜냐면 뒤에 지금 저기 뭐야? weighted rope가 있으니까. 그래서 a부터 먼저 읽어보죠. Time was determined. 시간은 그래서 정해졌었대요. 그리고 이거 봐봐. 지금 요런 문법도 깨알같이 써보면 좋아. 지금 was라고 돼 있잖아요. 혹시 이게 early를 가리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시간은 정해졌었대요. By watching the length of the weighted rope. 묶여 그 weighted. 그러니까 추가 달려져 있는 그 로프, 그 줄의 길이를 보면서 시간을 결정했대. 이해됐어? 그러니까 줄이 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간이 경과되는 걸 얘기하는 건가? 뭐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the discovery of the pendulum. pendulum은 그 이거.
이걸 펜들럼이라고 그래. 이렇게 흔들리는 추. 그래서 펜들럼의 발견이 in the 17th century led to the widespread use of clocks and enormous public clocks.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그냥 무게추 달아놓고 줄 길이 재는 거에서 출발한 게 결국은 펜들럼이 생기면서 대중화됐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 얼리 클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펜들럼이 나오는 게 조금 흐름상 유기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A는 B 다음에 나와야 무조건 맞겠지. 자, 그러면 A는 B 다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eventually keeping time turned into serving time. 그래서 시간을 기록하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을 serve 하는 걸로 바뀌었다. serve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서브가 뭐야? 서번트가 하인이나 되잖아. 밑에서 이러고 있는 게 서브야. 그러면은 시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복종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간을 우리가 리드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시간에 끌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 시간에 끌려가잖아. 그지? 너네가 대표적으로 저한테 시간에 끌려가는 거잖아. 8시 반까지 와. 라고 해서 너네는 8시 반은 무조건 학원 가는 시간. 이라고 정해버렸잖아. 우리는 이제 시간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면 화학적으로 요게 구체화가 되면 BAC인 거네. 그지? 자, C 볼게요. People start 끝났네. 그래서 요거는 화학적으로 세 번째 위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was 때문에 두 번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BAC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 2번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지난 수업 때도 얘기했듯이 의도적 모호함이 없이 한 번에 첫 번째 게 금방 확 잡혀버리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많이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푼 대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으면 잘 풀었다, 무난하게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Since we know, 그럼 여기서 since는 때문에겠죠. Since we know we can completely eliminate our biases. bias 무슨 뜻? 이번 니네 시험이었잖아. 편견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편견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죠. So we need to try to limit their harmful impacts.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게 갖고 있는 안 좋은 영향을 제한할 필요가 있죠. They can have on the objectivity and rationality. Objectivity는 객관성, rationality는 합리성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Of our decisions and judgments. 자, 기본문이 상당히 쉽죠. 보면은 누가 봐도 핵심은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잡고 이제 B, C를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에도 then, 그러면, 그리고 나서라는 연결사 하나 있네요. 자, 물리적 포인트 하나 있고요. Then 하고 we can choose. 지금 주어가 여기 계속 we라고 돼 있잖아. 자, 그럼 B가 지금 주어가 위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B도 괜찮고요. 근데 여기 C에도 위가 있으니까 It is important that we are aware. 그다음에 B, then we can choose an appropriate. 저라면 C를 먼저 읽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우리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놓고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need랑 important가 뭔가 어휘상으로 좀 연결되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C를 먼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높아지면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풀었다고 해서 너네 이거 야매로 푸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니네가 이렇게 해서 풀라고 하면 안 돼. 나는 그냥 확률 통계상으로 봤을 때 C를 먼저 읽는 게 유리하지 싶어서 그냥 먼저 읽는 거지 C를 답으로 확정한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럼 돼, 안 돼? 그러면 3점이었으면 털려요. 함정에 낚이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need랑 important랑 연결되는 것 같으니까 C를 먼저 읽어볼게요. It is important that we are aware. 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대요. That 뭐냐면 when one of our cognitive biases, 우리의 인지 편향 중에 하나가 is activated, 활성화가 됐대. And 그리고 만든대, a conscious choice. 그리고 우리가 뭐를 해? 의식적인 선택을 해. To overcome that bias. 이 make 뭘까? and 친구 찾기라 했죠. 그죠? 이거 make 누구 친구야, 이거?
힌트는 일단 요거요. 일단 인지편향이 활성화가 됐다라는 거랑 얘랑 친구 묶으면 돼안 돼? 의미상 말이 안 되지 않아? 여기는 그 편견을 극복한다 돼 있는데? 그죠? 이래서 문법이 중요한 거야, 해석할 때. 그러니까 이게 뻑하면 맨날 뭐라는 거야? 여기다가 교묘하게 makes라고 하는 거지. 얘랑 친구인 척 하려고. 그죠? 근데 그렇게 안돼 있지. 이거 누구냐면, 자, 대시니까 접속사죠? 그러니까 이 절의 동사, CV1, CV2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할줄 만들어야 돼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인지 편향이 활성화가 될 때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뭐 둬야 되냐면, 그 편향을 극복하려는 의식적 선택을 할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we need to be aware of the impact. 그리고 우리는 뭐도 알아야 되냐면, the impact, 영향력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그 영향력은 the bias has on our decision making process in our life.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편향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어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저는요, 이 important랑 그다음에 어딨어? need to랑 요게 저는 이게 요거랑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후보군을 잡고 아직은 확정은 하진 않은 채로 나머지 애들을 읽어볼게요. 자, 이제 A를 읽어볼까요? If it did, 만약에 그것이 그랬다면, 하연아, 저거 가정법일까 아닐까? If it did.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과거에 만약에 그랬다면 이란 뜻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뒤에를 미리 좀 스포를 해주면 지금 여봐 조동사 캔데 있잖아. 또 여기 if절에 과거라고 또 무조건 가정법 과거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수학으로 치면 뭐가 있지? 비유를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it이 가리키는 게 C에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딱히 뭔가 안 느껴지죠? 자, 그래서 전 그냥 B 먼저 읽을게요. Then. 그리고 나서 우리는 choose. 선택할 수 있어. appropriate. 무슨 뜻? 적절한. debiasing strategy. 얘다 D가 들어가면 뭔가를 없앤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debiasing. 그러니까 탈편향. 내지는 편향 제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탈편향 전략을, 적절한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대. to combat it. 그것을 combat이 뭐야? 쳐갖고 없애버리는 거야. 물리치다죠. 어휘상으로 컴뱃이 오버컴이랑 같은 뜻이잖아요. B 뭔가 연결되는데 C랑? 그지? 그래서 after we have implemented a strategy,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 썼죠? 그럼 이 어는 무슨 명사를 얘기하는 걸까? 앞에서 얘기한 debiasing strategy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걸 너네가 실행을 했다고 치자 이런 거죠.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we should check in이라고 써있어? check in again to see if it worked in the way we had hoped. 그래서 우리는 한번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거 is인데 in이라고 친것 같아. 뭔가 좀 어감이 이상한데. 어쨌든 그걸 우리는 한번더 확인을 해야 된대요. 그게 제대로 우리가 희망했던 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끝났네. 자, if it did, 이거 뭐예요? 이거 대동사죠? 대동사. 대동사는 가리키는 거 찾아야죠. 이거 누구 가리키는 거야? 만약에 그랬다면이라는 건 여기죠. worked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작동을 했다면, 그럼 we can move on and make an objective and informed decision. 우리는 객관적이고 아주 정보를 제대로 갖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K1이고 KA. 그리고 나서 우리는 debiasing strategy를 할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 then 여기가 KB 그리고 대동사 부분 KC 그래서 요거는 답이 C, B, A 끝답 5번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허무하게도 19번이랑 20번은 생각보다 조금 쉬운 수준이다. 3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시기한 수준이다. 혹시 두분다 맞으셨어요? 현우는?
아, 다 맞았어요? 하윤이는 뭐 틀렸어? 아, 20번? 뭐 했어? 그러면 C는 일단 맞췄네. 자, CAB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너가 여기서 틀린 거. 내가 봤을 땐 디드예요, 디드. 디드 규명만 잘했어도 4번은 절대 못 가져. 현우는 건 반대로 이거 디드 규명했어요? 네라고 하면 잘하신 거고요. 아니오라고 하면 하윤이랑 크게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렇다고 자주 하진 말고요. 체념하진 말고요. 자, 그 체크해 놓으셔야겠죠.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있는 제프리 부분을 풀었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 키포인트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번 문제까지 오면서 대동사로 키포인트 잡은 건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문제풀이를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순서랑 삽입 문제는요,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백석고거 이번에 진짜 이걸로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50지문이나 되니까 훈련은 충분히 여러분들 고3 트렁크 가기 전에 어느 정도는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만 약속해 주셔야 되는 건 뒤에 제풀이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가르친 대로 풀어보려고 발악을 하셔야 된다. 안 그럼 니네 이거 헛수고 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에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써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 건데 지금 10시 다 돼가는 마당에. 그럼 뭔가 얻어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 내일 전체 공지 한번더할 거긴 한데 수업이니까 한번 더 얘기하면요. 내일부터 컨디션 관리 좀 잘하세요. 일요일에 시험 있죠? 너네 그 다음 주 화요일에도 모의고사 있잖아.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 뭐 공교롭게 니네 모의고사는 이렇게 겹쳐서 시험을 보게 되긴 했는데 뭘잘 됐다 싶어요. 수능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성적은 솔직히 저 관심 1도 안 가질 거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보는 시뮬레이션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요일에 시험 잘 보셔야 되니까 금요일, 토요일 날 컨디션 관리 좀잘 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특히 까불고 늦게 자다가 일요일에 10시 시험인데 하면서 왔는데 막 난리치지 말고. 알겠죠? 지금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 이제 저 건물 내거 됐거든. 저기서 볼까 하는데 저기가 지금 너무 더러워. 지금 저 인테리어 다 빠지고 이래갖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서 하면 근데 좀 진짜 시험장 분위기가 나긴 하거든. 좀 커갖고 자습실이 이거의 두 배야 이거. 그러니까 이 강의실 두 배야. 강의 그 자습실이. 그래서 저기서 하고 싶은데 너무 더러워서 다음에 할게요. 자, 2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컨디션 관리 잘하세요. 2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It is important to remember. 자, 기억하는 게 중요하대요. 뭐냐면요. Computers can only carry out. Carry out 무슨 뜻? Carry out. 수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오직 수행할 수 있어요. Instructions, 지시사항을요. That humans give them. 인간이 주는 것만 할줄 안다라는 걸 너네는 꼭 기억해야 돼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인간이 주는 것만 할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도식화해놓을게요. 자, computers can process. process 동사 쓰면 처리하다죠. 컴퓨터는 처리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정확하게요. At far greater speeds than people can.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요. 자, 근데 yet 그러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랑 연결만 하면 되죠. 근데 얘네들은요, 많은 측면에서 봤을 때 제한적이에요. 이거랑 같은 얘기겠죠. 가장 중요하게는 they lack common sense. 끝났네. 결국 인간이 주는 것만 할수 있다라는 건 이걸로 응축되는 거죠. 잘 봐. 인간이 주는 것만 할수 있어요. 왜냐면요, 얘네는 common sense가 없거든요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합니다. Common sense가 무슨 뜻이에요? 상식이죠. 컴퓨터는 상식이 구리대. 상식이 없대. 자, 그리고 1번이야. 자, 삽입문 보면 지금 어라고 해놨네요. 자, 그럼 그냥 컴퓨터 얘기하는 거죠. A computer cannot make independent decisions, however. 자, 여기 물리적, 압도적 물리적 포인트 하나 있네요. 이거 무조건 연결해야겠죠? 자, 그런데 컴퓨터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 아니면 formulate, 구상할 수가 없어. 형성할 수가 없어. steps, 단계를. for solving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단계. unless, 만약 컴퓨터가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으면.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으면 지금 요거 그대로 또 내려왔네?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가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지금 여기서 보면 컴퓨터는 상식이 없어 라고 해놓고 지금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없어 해놓고 지금 however가 들어갔죠. 얘 지금 1번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however를 뺀 나머지는 싹다 1번 앞에 내용이랑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 근데 여기다 however 때리면 돼, 안 돼? 안 돼. 오히려 자가당착적 측면으로 however 얘 때문에 1번 탈락이에요. 그죠? however 또 있네. 그러나 아니면 이걸 K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combining the strengths of these machines 이러한 기계들의 강점을 섞는 거야. 인간의 강점과 그러면 시너지가 난대요. 얘들아, 시너지가 뭔지 알아? 에너지가 합쳐진 게 시너지야. 그래서 현우 혼자 하면 50, 하윤이 혼자 하면 50이야. 근데 둘이 같이 하면, 그러니까 따로 해서 합치면 100이지. 근데 둘이 같이 하면 120. 이게 시너지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긍정서술로 바뀌었죠. 긍정으로. 그지? 그러니까 이제 너네 뭐만 하면 돼? 끝났잖아. 잘 봐. 긍정서술로 만들어졌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뒤에 부정인데만 찾으면 거기 답인 거죠. 그지? 자, 2번 볼게요. Synergy occurs에서 이미 끝났죠. Synergy occur니까 여기 때문에 그냥 2번은 탈락이죠. 자, 시너지는 발생해요. When combined resources produce output that exceeds the sum of the outputs of the same resources employed separately. 이거 내가 방금 얘기한 거잖아. 각각 했을 때 100인데 둘이 합쳐서 하면 120.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2번은 그냥 탈락이고요. 자, a computer. 자, a computer라고 했네. computer가 works quickly and accurately. 컴퓨터는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해요. 인간은요,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일을 하고, 그리고 실수를 하죠. 3번 뒤에 조금 이상하죠? 그지? 하고 여기서 3번 고르면 이제 망하는 거야. 쌤, 여기 이제 부정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은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답 3번이겠네요.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4번 뒤를 볼게요. Even, 심지어, with sophisticated artificial intelligence, 아주 정교한 인공지능과 함께 하더라도, which enables the computer to learn and then implement what it learns. 컴퓨터가 배우는 걸 가능하게 하고, 배운 거를 써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죠. ChatGPT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Initial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초기 세팅은 반드시 인간이 해줘야 된다라고 돼 있네. 요 문장이랑 요 문장 뭔가 서로 따로 놀지? 이거 좀 뭔가 말이 이상하지 않아? 그지? 자, 컴퓨터는 이걸 잘하고, 인간은 이걸 못해요. 근데 컴퓨터는 이걸 못하고, 근데 컴퓨터는 이걸 못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오케이, 끝났네. 잘 봐. 여기는 부정인데, 여기는 긍정이죠? 누가 봐도 대립구도죠. 근데, however 딱 있네? 끝났네. 지금 여기가 답의 근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미상으로는 여기도 답이라고 아주 손을 들고 있죠. 처음에 인간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요거랑 요거 대립된 거, 요두 개가 답의 핵심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지. 21번도 뭐 무난하죠. 왜 이렇게 어려운 게안 나오지? 그치? 좀더 자극적인 맛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옛날 지문들이잖아. 좀 지금 보면 19년에서 22년 거잖아요. 요즘은 수능에서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거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진라면 순한 맛이야. 라면으로 치면. 수능이 예를 들면 틈새 라면이라고 치면 지금 너네 지금 진라면 순한 맛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 뭐 수능 문장사비 순서별 할뭐 별거 없네 이러면 안돼 알겠지? 그러니까 센스를 잘 기억해야 돼 센스를 어떻게 푸는 건지 자 22번 볼게요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수백 수천 년 동안 Hunter gatherer 수렵 채집이란 뜻이죠 수렵 채집했던 조상들은 could survive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only by constantly communicating with one another one another는 서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서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대. 옛날 조상들. Through non-verbal cues. 그러면 여기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Non-verbal cues가 중요한 거죠. 이거 지금 비언어적 행동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인간의 비언어적 행동은 뭐를 갖고 있다? 생존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developed over so much time. 자, 분사구문 썼네. 시간을 거쳐서 점차점차 발전을 해서 before the invention of language, 언어의 발명 이전에 that is how the human face became so expressive and gestures so elaborate. 자, 그래서 인간의 얼굴이 결국 이거 있기 전에 발달하면서 어떻게 됐대? 엄청 표현적인 뭐라 해야 되지? 표현적으로 변했다? 표현적이 됐다? 그러니까 표현을 하기에 용이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몸짓은 어떻게 됐다? Elaborate. Elaborate 무슨 뜻? 정교한 단어 꼭 외워주시고요. Elaborate 기본 단어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non-verbal cues가 좀더 발전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번이 나왔으니까 읽어보죠. We 우리는 여기 앞에 we 없죠. 얘 잡아야 되겠는데? 대명사 잡아야겠죠? 우리는 have a continual desire to communicate. 우리는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의 감정을 의사소통하는 거죠. And yet, 근데 at the same time, 이와 동시에 the need to conceal them. 끝났네. 그럼 뒤에 conceal 나오면 되겠네. 우리는 드러내고도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감추고도 싶어 해. For proper social functioning.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 하윤이가 서울대 갔어, 현우야. 배안 아파? 내라고 바로 안 나오는데? 자, 하윤이가 서울대를 갔으면 현우는 축하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배가 아파서 집에 가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윤이한테? 그럼 돼, 안 돼? 친구 사이에 도리가 아니잖아, 그치? 아무리 시기 질투를 하고 부럽고 배가 아파도 친구가 성공했으면 축하해 준게 인간의 도리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욕 먹잖아. 어떤 미친놈이 욕 먹는 걸 좋아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안 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 숨긴다라는 게. 됐지? 이 문제도 조금 쉽게 갈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컨실이 화학적으로 연결되면 이건 거의 그냥 답이 그냥 풀려버릴 것 같지 않아? 그치?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걸 3점 준 의도는 제가 봤을 때좀 추상적 소재여서 3점을 주지 않았을까. 오히려 문제 풀이는 좀 쉽게 끝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죠. 자, with these counter forces. 자, 이런 거, these, 이런 거 잡아줘야죠. 이러한 counter forces. counter는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counter. 너네, counter 봐봐. 아, 몰라? 카운터 알지 다. 우리 지금은 이제 키오스크 쓰느라 이제 카운터가 많이 없어졌지만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계산하죠. 카운터. 카운터가 왜 카운터야? 서로 이렇게 반대로 마주보고 있는 거 카운터야. 어떤 미친 가게가 이렇게 가서 결제 옆에 나란히 서서 이렇게 결제. 마주보고 결제하죠. 왜냐면 카운터가 반대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카운터는 반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반. 그럼 force 쓰니까 힘이죠. 그래서 대항력이라고 하시면 되죠. 뭔가에 반대하는 세력, 힘, 대항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these잖아요. these니까 지금 복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복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에다가 연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gestures가 될 거고, 아니면, 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복수로 돼 있는 게두 개밖에 없거든요. gestures랑 non-verbal cues.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ancestors. 이렇게 세 개? 그죠? 그러면 이러한 대항력들로 이거 위드 분사구문이네? 우리 대신 뗐죠? 그래서 동시에 이러한 대항력이 battle, 맞서 싸우고 있대.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답 1번. 이거 틀렸을걸? 틀린 애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 그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이거 쉬울 거라고. 저는 이러면 개꿀이죠. 끝났어요, 이거.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이거 니네 다 씹고 넘어갔다니까. 내가 물리적 포인트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내가 너네 전곡을 찌르는 말 하나만 해볼게. 너네 솔직히 답을 몇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3, 4, 5 중에 하나겠죠. 골랐을 때 솔직히 그거 답이라고 했을 때 확신 하나도 못 하셨을걸요? 그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지. 왜 구겨 넣어? 빨리 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빨리 틀린다 그랬잖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 틀리잖아. 그리고 이제 답 1번으로 나오면 수능 때 털리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에이, 삽입이 답이 1번일 리가 없어.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내가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어? 내 얘기 한번 했었을 텐데. 나그 고3 때 수능 공부를 조금 이상하게 했거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사실 그때 공부한 걸로 내가 니네 가르친 건데, 저기 내가 도표 5번부터 풀라 했잖아. 그거 왜 그러냐면 내가 좀 그런 수학놀이에 좀 심취했었어. 그러니까 막, 93 수능부터 내가 이제 2010년에 고3이었으니까 2009 수능까지 도표 문제를 쫙 봤는데 1, 2번이 답이었던 중에 한 번도 없는 거야. 아, 그럼 이건 5번부터 푸는 게 유리하겠네. 라고 그걸 내가 전략을 설계한 거거든. 내가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지금 너네한테 가르친 거야. 근데 어쨌든, 근데 또 하나가 있었어. 문장 삽입이 단한 번도 1번이었던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내 수능 때 최초로 문장 삽입 1번이었어. 그때 정답률 3, 40% 때였나? 아직도 기억나. 아니,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3, 4, 5 중에 하나겠거니 하고 3, 4, 5, 3, 4, 5 계속 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 그래서 결국 3, 4, 5 중에 하나를 내가 찍었었을 거야. 근데 풀면서 조금 찜찜한 거야. 아니나 다를까 채점을 하는데 틀린 거야. 답을 봤는데 1번이네. 이해돼요? 너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놓친 게 3, 4, 5를 골라놓고도 답의 근거를 못 찾았을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씹고 넘어갔잖아요. 요두 개가 니네가 반성해야 될 포인트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22번은요, 진짜 요거는 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답의 근거를 전혀 잡지 않고 문제를 풀었다는 건데, 이러니까 너네가 국어, 빈math과 영어가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해됐죠?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답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잡고 3, 4, 5를 해서 틀렸으면 내가 인정이라도 한다. 근데 그것도 아니면 잘못 푼 거라고요. 알겠지? 자, 그냥 이거 이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왜냐면 여기에 이것 때문에 너무 빼박인 거야. Battling inside us.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얘네 둘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이 얘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러니까 이 Battling inside us가 yet at the same time이랑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저는 답의 근거라면 근거라고 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만 보더라도 답이 1번인데, 그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랑 그다음에 얘네 복수랑 다 넣어보고 해석을 해봐. 뭐가 제일 적절해? 얘가 제일 적절하잖아. 조상끼리 싸운다? 조상끼리 근데 내 머릿속에서 싸운다고? 이게 무슨 개미친 소리야? 비언어적 신호가 내 뇌속에서 싸운다? 뭐 틀린 거는 아니네. 아주 틀리진 않네. 근데 맥락을 쭉 보니까, 근데 요것보다 더 적절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서, 풀었으면 얼마나 빨리 풀었겠냐고요. 아, 그리고 이거 값도 달아줬네? Count of course. 그죠? 카운터가 반대란 뜻이에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간만에 조금 이완시켜주는 개꿀 요약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요약문 풀면서, 요약문 읽으면서, 도피를 어떻게 할지 동선 짜봅시다. 자, people, 사람들은 도와요. 왜냐면요, helping gives them A, advantage, 2점, patience, 인내, wisdom, 지혜. 세개다 뉘앙스는 좋은 거죠. 근데 다 배타적이지. 요거는 반이 유의관계 이런 걸로 묶은 게 아니라, 여태까지 봤던 요약이랑. 그게 아니라 그냥 키워드 제대로 찾으라는 거네. 그지? 요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자, 사람들은 도와요. 왜냐면 돕는 게 그들에게 A를 주니까요. But also, 또한, 근데, because they are socially learned. 얘네는 후천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웠거든요. To be 하라고. What others have done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했던, 다른 사람이 해줬던 것에 be 하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문법적으로 보면 to 부정사겠죠? 그래서 타동사가 되겠지. 왜냐면 관계대명사 what이니까. 지금 명사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because죠. 그러니까 one in one,
원인 투. 그리고 얘네 둘은 서로 무슨 관계? 병렬 관계. 끝.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병렬 관계를 왜 강조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는 통상적으로 좀 앞부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래서 앞부분에서 찾았으면 난 이제 더안 읽고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갈 거야, 아마.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동사를 잘라고 병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혹시 보니까 B 단어도 좀 보면, repay, 되갚다. 아, forget, 됐고, appreciate, 감사히 여기다. evaluate, 평가하다. 야, 이건 그냥 여기만 봐도 이거 뭔가 안될것 같지 않아? 남이 나를 위해서 해준 걸 평가해? 하윤아, 너는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줬잖아. 나도 안 좋아. 이런다는 거 아니야. 사이코패스잖아, 이거. 자, 볼게요. Why do we help? 시작부터 뭔가 빨리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나죠? One widely held view. 자, 하나 아주 널리 여겨지는 견해가 있는데요. Self-interest. 자기 이익이 underlie. Underlie는 무슨 뜻이에요? 밑에 놓여있다지. 그러니까 기저에 있다라는 뜻이야. 바탕이 되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바탕이 되어줘요. 모든 인간의 상호작용을. That our constant goal is to maximize rewards and minimize costs. 자, 우리는 왜 도울까요? 그 하나의 가장 널리 알려진 견해가 바로 우리는 왜 돕냐면 자기에 대한 이익 때문에 돕는다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그 자기에 대한 이익이 뭐냐? 우리의 지속적인 목표는 결국 뭐니까? 보상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서 보상을 이만큼으로 늘리는 거겠죠? 자, 그거라는 거야. 그러면은, 오케이. 자, self-interest라고 조금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럼 결국 요거 얘기하는 거죠. 아니, 돕는 거 얘기했는데 왜 셀프가 나오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남을 돕는 건 결국 나를 위해서 돕는다라는 거겠지. 자, accountants. Accountant은 회계사예요. 그래서 accountant call it cost benefit analysis. 회계사는 이거를, 저거 대차대조표라 그래, 이거. 경영학과 가면 배우는데, 대차대조표는 말 그대로 비용이랑 저희 수익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이 더 많은지 수익이 더 많은지 비교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뭐가 핵심이니까. 왜 돕는지가 핵심인 거잖아. 왜? 요약문에 이딴 얘기 없었거든. 그러면 저는 어카운턴트 이렇게 쓱 읽었다. 필로소프 하면 그냥 개소리 차단해 버립니다. 여기까지.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절학가들은 이거를 이게 그 유명한 공리주의죠. 공리주의라 부르고 사회심리학자들은 그거를 사회교환이론이라 부른다. 꺼지시고요. If you are considering whether to donate blood, 우리가 그래서 피를 기부할지, 그러니까 헌혈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you may weigh. weigh는 무게를 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에 초점을 두다, 무게를 두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The costs of doing so against the benefits. 그럼 헌혈을 할지 말지를 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비용을 그거의 편익과 비교를 해본다는 뜻이야. 그러면 비용이 더 높으면 당연히 헌혈을 안 하겠죠. 낮으면 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if the rewards exceed the costs, you will help. 그래서 보상이 코스트보다 높으면 너는 도울 거다. 자, 그러면 이래놓고 지금 others라 했거든요. 그죠? 아, 이 others가 뭐랑 연결되는 거야? 뭐라 없어. 병렬 관계. 찾았네. 그러면은 A의 답의 근거는 무조건 요 앞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거 그냥 KA로 찾으면 될것 같아. 이게 KA겠지. 계속 이 얘기만 주구장창 반복하잖아요. 자, 그러면 A는 그들에게 뭐를 주니까? 인내심, 지혜 다 탈락이죠. 개소리죠. 뭐야, 뭐야? 어드밴티지가 이점, 장점이란 뜻이, 그러니까 우위란 뜻이야. 그래서 어드밴티지가 뭐랑 연결돼? 엄밀히 말하면 리워드랑 연결되죠. 그러면은 답은 일단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 찾죠. 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믿냐면, 우리가 돕는데, 왜냐면 우리가 소셜화 끝났네. 사회화가 돼서 그렇대. 그렇게 하도록. Through norms. norm 무슨 뜻? 아, 규범이라고 하죠. 너 수학과 가잖아. 수교과나 수학과 가시면 노름이라고 해서 배워요. 노름. 저 norm을 좀 일본식 발음으로 배워서 그런 거야. 노름, 규범, 규정이란 뜻이죠. 그래서 노멀이 일반적인 뜻이죠. 놈에 맞춰서 한다라는 뜻이에요. The norms that prescribe. prescribe가 뭐게? scribe가 뭐냐면, 이런 펜 같은 걸로 이런 판때기에다 휘갈기는 게 scribe야. subscribe가 니네 구독하다잖아. 그거 왜 그러냐면,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이름 다, 그러니까 너네 그 결혼식 가면 그 방명록에 하객 이름 쓰지. 그게 subscribe야. 그래서 밑에 이렇게 이름 계속 써내려가는 거. 알겠지? 그리고
다음에 describe는 뭐야? 묘사하다죠. 그럼 prescribe는 미리 휘갈겼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미 갈겨져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처방하다. 그리고 prescribe는 규명하다, 규정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규명을 해놨대. How we ought to behave.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에 따라서 우리는 사회화가 돼서 사람을 돕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직 답의 근거가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뒤에 나오겠죠? Through socialization, 사회화를 통해서 we learn the reciprocity norm. Reciprocity는 사실 단어를 알아두면 좋긴 해요. Reciprocity가 뭐냐면 받았으면 나도 똑같이 갚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호혜라고 하죠. 서로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eciprocity, 호혜, 내지는 보답 이런 뜻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호혜 규범, 내지는 보답 규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the expectation that we should return help. 끝났네. return이니까 repay네. 답 1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쉬운 지문이니까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4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24번까지 풀어 했죠. 오늘 진도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네요. 자, 그럼 뒤에 좀더 풀어보죠. 이거 하고. 자, when an important change takes place in your life, take place 일어나다죠? 자, 어떤 중요한 변화가 발생해, 너 인생에, observe your response. 그러면, 저 명령문이죠? 그럼 뭐 하래요? 관찰하래, 너의 반응을. 그래서, if you resist accepting the change, 만약에 너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걸 거부한다, 저항한다, 그럼 it is because you are afraid. 그럼 너가 좀 쪼는 거야. Afraid of losing something. 뭔가를 잃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그죠? 자, 이것도 조금 기본문 읽기가 좀 쉽죠?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뭐라는 거야? 그거를 좀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너네는 어떨 것 같아? 너네도 지금 좀큰 변화가 오지 않았어요? 너네 짧은 18 인생의 가장 큰 변화. 오나 오나 싶었던 그 고3이라는 나이가 임박했잖아요. 임박도 아니죠. 사실상 왔죠, 이제. 이제? 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도 한번 잡아보자면, observe your response를 일단 잡아볼까요? 이게 여기 제일 핵심이죠. 네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좀 봐라. 자, 그 다음에 B랑 C 먼저 읽으면, in life, 인생에서 all these things. 자, 지시사 나왔죠? 이 모든 것들은 come and go, 오고 간대. 그리고 다른 애들이 생겨난대. 오케이. 자, these가 가리키는 게 앞에 복수가 없는데요. 그죠? B 조금 이상하죠? 자, C. perhaps, 아마도. 자, 여기 계속 주어가 U니까. You might lose your position. 끝났다. 아마도 너가 너의 지위를 잃고, 재산을 잃고, 소유를 잃고, 돈을 잃을까 걱정을 할 거야. 그래서 the change might mean that. 그래서 이 변화가 의미하는 건 결국 너가 잃을 거라는 거지. privileges, 특권을, 아니면 prestige, 명예를. 그래서 perhaps with the change you lose the closeness of a person or a place. 그래서 어쩌면 너가 어떤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인접성, 가까움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걸 의미할 테지. 라고 하고 이제 B랑 A 봤는데 to learn to let go 가도록 그러니까 let go 가도록 냅둔다는 뜻이잖아 그런 걸 배우려면 이란 뜻이 되고 B는 끝났네 these 가리키는 거 얘네들이잖아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KA KB죠 에이, 다 5번이네, 그지? 그래서 좀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얘네는 오고 가고 다른 거 새로 생긴다. 그래서 which will also go. 근데 그 새로운 것도 좀 있으면 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it is like a river in constant movement. 그래서 마치 이거는 계속 흐르는 강물과도 같아. 그러니까 저기 뭐야, 공수래 공수거 아니야. 그지?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if we try to stop the flow.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흐름을 멈추려고 한다. 강의 흐름을 멈추려고 하면 그럼 우리는 댐을 만들지. The water stagnates and causes a pressure which accumulates inside us. 자,
요거 스태그네이트, 우리 혹시 경제학 용어의 스태그네이션 들어본 사람? 스태그네이션. 처음 들어요? 스태그네이션은 경기 침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물가도 안 오르고 소비도 그래서 안 오르고 그 우리 일본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뭐 디플레이션이 왔다 이러잖아. 어미면 스태그네이션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된 거야. 왜? 고여서. 그래서 우리 댐 만들면 물이 고이잖아. 거기에 고이잖아. 그리고 그게 물이 고이면서 어떻게 돼? 압력을 만든다는 거지. 야, 이거 댐 얘기하려고 한거 아니잖아. 우리 인생 얘기하려는 거잖아. 결국 이렇게 댐으로 만들어 보면 그게 고여서 우리 마음속에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도록 냅두는 걸 가게 하는 걸좀 배우자는 거지. 그러려면 to not cling and allow the flow of the river. 리버가 나와야 리버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뭐라고 했으니까? 더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어잖아요. 그지? 그럼 B가 먼저 와야겠네. 자, KC죠. 끝. 그러면 답은 CBA. 답 5번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24번까지 질문 있어요? 딱히 없어요? 자, 제가 잡는 키포인트 하나하나 다 그대로 모사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25, 26, 20, 아니, 두 문제씩 풀면서 갈게요. 자, 26번까지 풀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5분 드릴게요. 5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혹시 인터넷 강의로 들으시는 분은 지금 여기 현강 친구들이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뒤에 넘어가서 빨리감기해서 뒷부분부터 들으세요.
자, 이제 볼게요. 다 풀었어, 혹시? 풀어, 그럼. 자, 보겠습니다. 자, 25번. 25번. 자, some resources, decisions, or activities are important. 어떤 자원이나 의사결정이나 활동은 중요해. 반대로 다른 애들은 pivotal. pivot이 뭔지 알아? pivot. 혹시 그 엑셀 하시는 분은 pivot 테이블 들어본 적 있을 텐데. pivot이 전환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던 걸팍 돌려버린 게 피벗이야. 완전히 전환하는 거. 그래서 피벗, small changes, 사소한 변화인데 그게 엄청난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important가 아니라 피벗이야. 피벗, pivotal.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바꾼다는 뜻이야. 피벗은 change보다 훨씬 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탁 트는 게 이게 피벗이야. 알겠지? Consider how two components of a car relate to a consumer's purchase decision. 자, 생각해보자. 이게 예시를 든다는 거야. 어떻게 두 자동차의 부품이 relate to 뭐와 관련이 있는지.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과. 자동차 두 부품이 소비자의 구매로 이어진다는 거 아니야, 지금? 되게 사소한 건데 큰 거네, 그럼. Tires and interior design. 타이어랑 내부 디자인이래. 이해돼? 그래서 현대자동차 보면 내부가 휘황찬란하거든요. 다른 특히 미국차 이런 거랑 비교하면.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내부 디자인을 되게 중시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 타이어랑 인테리어래. 자, which adds more value on average? 자,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뭐가 더 가치를 부여할까? 타이어래. 그러니까 차의 가치 있잖아. 차가 가치가 있으면 인테리어랑 그러니까 차로서의 실용성 있지. 차가 당연히 잘 달리고 잘 멈추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 그럼 차의 가치에만 봤을 땐 당연히 안에 시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어가 중요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타이어라고 얘기하잖아. 아, 그러면 인테리어가 피보털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번 볼게요. In terms of, 무슨 뜻? 뭐뭐의 관점에서. 자, in terms of the overall value of an automobile. automobile은 차란 뜻이에요. 그래서 차의 전체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You can't drive without tires. 이거 또 1번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지? You can't drive. 너는 운전을 못해, 타이어가 없으면. But, 하지만, you can't drive without cup holders and a portable technology dock. 근데, 차에 컵홀더 없다고 차가 안 달려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타이어가 중요하다는 거구나. 그리고, 안에 되게 휴대용 기술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다고 해서 차가 안 굴러가는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차의 전반적인 가치를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 타이어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답, 뭔가 1번 왠지 가능성 있어 보이지? 자, 그러면 1번 뒤에가 맞는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자. They are essential to the car's ability to move. 자, 타이어는 중요해. 움직이는 능력의 측면에서. They는 당연히 타이어가 가리키는 거고요. 자, And they impact both safety and performance. 그리고 안전과 그다음에 차의 성능에 영향을 끼쳐. 그러니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more value가 여기 essential과
그 다음에 임팩트로 연결되죠. 그래서 요거는 1번은 일단 탈락입니다. 내용상으로 연결이 돼버리죠. 자, yet, 그런데 타이어는 generally do not influence purchase decisions. 끝났네, 그러면. 근데 타이어가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진 않아. 그죠? 왜냐면 차를 타이어 보고 사는 미친놈이 있을까? 어? 네? 자, 왜냐면 안전 기준은 guarantee, 보장하거든. That all tires will be very safe and reliable. 어차피 타이어를 뭘 끼든 간에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타이어는 다 안전하고 믿음직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서 타이어를 보고 차를 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differences in interior features, optimal sound system, portable technology docks, number and location of cup holders likely have far more effect on the consumer's buying decision. 자, 인테리어 기능의 차이가 뭐를 이끌어낸다? 훨씬 더 효과, 영향을 끼친대. 뭐에?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갑자기 뭔가 수렁으로 빠진 기분이 들죠. 분명 앞에 문장 삽입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푼 거는 다 뭔가 딱딱 아귀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요건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 그럼 이제 요것도 다 읽고 판을 깔아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1, 2번은 아닌 거딱 느껴지죠. 얘는 지금 얘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자, 이제 4번 볼게요. Interior features, however. However. 자, 요거 연결해야겠네. 자, 인테리어랑 타이어가 지금 대립구도죠. 그지? 인테리어 기능은 그런데 분명히 have a greater impact, 더 큰 영향력을 지녀 on the purchase decision. 그죠? 차의 가치는 타이어가 정하지만 의사결정은 인테리어가 갖는다. 자, however 때문에 답 4번이죠. 이렇게 풀어야죠. 됐나요? 그래서 마지막 얘기하잖아. 타이어 중요하지. 근데 인테리어는 결정적이란 뜻이야. 타이어는 중요한 요소는 될 수 있는데 인테리어가 결정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어떤 차 예를 들면 근데 너네 한국 애들 타이어 되게 잘 만드는 거 알아? 되게 웃긴 거 알려줄까? 현대자동차는 미쉐린 막 그 미쉐린이랑 그다음에 피렐리 이게 다 유럽 거거든? 유럽 타이어 회사들이야. 그래서 얘네가 조금 타이어계의 명품 취급받거든? 내가 예전에 그래서 한번 차 펑크 난 적이 있어갖고 갈러 갔는데, 눈에 타이어 얼마 할것 같아? 얼마 할까, 타이어? 엄청 비싸. 두짝에 70이야. 나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다. 그때가 나 요거 창업할 때거든? 가뜩이나 여기 막돈 미친 듯이 들어가고 막 미쳐버리겠는데, 갑자기 가는데 차가 가다가 펑! 소리가 나는 거야. 주차를 하고 있는데. 모서리에 찍혔나봐, 타이어가. 펑 소리 나더니 갑자기 차가 삐비비비비비 이러면서 기울어. 그래가지고 타이어 갈러 갔는데 그러니까 현대가 요즘 다 미쉐린이랑 그 피렐리 이런 거 껴놓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물어보니까 70,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미쉐린이나 이런 건 너무 비싸시니까 차라리 뭐였더라? 무슨 일본 거였는데 타이온가 토요인가 뭐가 있었거든. 그거 끼시라고. 그래서 했는데 꼈는데 70이었어. 그러니까 미쉐린은 100만 원대인 거야. 두짝 다 가는데. 그래서 한쪽만 터졌으니까 한쪽만 갈아야 되잖아. 근데 또 한쪽을 갈면 어떻게 되면 왼쪽이 마모돼서 차가 살짝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개다 갈아야 된대. 두개다 갈았어. 속이 상하더라고. 그래서 현대는 막 유럽 거 다는데 반대로 BMW랑 벤츠 얘네 뭐 다는 줄 알아? 한국 타이어 달아. 한국 타이어 되게 잘 만들어. 그래서 어쨌든 요즘 한국 타이어도 되게 잘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자동차는 한국 타이어 달고 이 차는 예를 들면 피렐리 제일 비싼 걸 단다 쳐. 누가 이거 보고 사냐고. 안에 내부를 보고 사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26번 보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연구가
suggest는 시사하다라고 해석하셔야겠죠. 시사예요. Spending more time in serious hobbies. 좀더 진중한 취미에다가 시간을 더 때려 박는 게 부스트는 끌어올린다지. 그럼 긍부? 긍일 가능성이 높겠죠. At work, 직장에서의 A를 부스트해준대. Confidence, 자신감, productivity, 생산성, relationships, 관계, creativity, 창의성, dedication, 헌신. 와, 키워드 다 다르지? 이거 키워드 찾으라는 거지. 아까 요약 문장 똑같은 거야. 이건 긍정 서술이고요. If, 만약에 the hobbies and the job are sufficiently B. 만약에 취미랑 직업이 충분히 B하면 이렇다. 이거죠. 그러면 원인과 결과 관계겠네. 그럼 우리 인과관계만 찾으면 되고, 여기 키워드는 취미에다가 시간 더 때려 박는 거가 키워드겠네. 자, 이렇게 하고 풀어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거 왠지 빨리 풀것 같아요. Some researchers at Sheffield University recruited 129 hobbyists to look at how the time spent on their hobbies shaped their work life. 이건 가볍게 읽으면 되겠죠? To begin with, 처음에 the team measured 이 연구팀이 측정했대요. The serious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그 취미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대. 그래서 asking them to rate 동사로 쓰면 평가하다, 매기다라는 뜻이야. Rate their agreement with statements like 이러한 진술에 있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평가하게 시키면서 얼마나 얘네가 취미를 진지하게 즐기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라는 거죠. I regularly trade for this activity. 나는 주기적으로 훈련을 한다, 이 활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and also assess, rate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또한 평가를 해요. 얼마나 similar, 유사하냐. The demands of their job and hobby were. 얘네 직업이랑 취미가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를 평가했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영어 강사인데 취미가 영자신문 읽기다라고 하면 이거 시밀러한 거죠. 그지? 그리고 나는 영자신문을 더잘 읽기 위해서 맨날 단어를 암기한다든가 영작을 훈련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요거에 해당될 거고요.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Then each month for 7 months, 그러니까 7개월 동안 Participants recorded how many hours they had dedicated to their activity and completed a scale measuring. Scale measure가 뭔지 알아? Scale measure는 순위는 아니고요. 그러면 랭크라고 했을 거야. 스케일이 저울이라는 뜻이잖아. 너네 그 MBTI 그거 해보면 알지? 좋음, 싫음. 그래서 가운데. 그거 알지? 그게 스케일 메저야. 그래서 1부터 9면 얼마나 아픈지 묘사하세요. 8, 막 이런 거 있지? 그게 스케일 메저야. 자, 이 문제 되게 뻔하지? 딱 봐도 이거 출제한 선생님 뭐 노린 거야? 40번이잖아. 니네 시간 버리기 한 거야, 이거. 그냥 계속 쓸데없는 소리만 하잖아. 그러니까 AB가 뒤에 뭉쳐있다는 거잖아, 이거 지금. 인과관계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였으면 아마 다 흘려내리고 한 이쯤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쭉 빠르게 읽어볼게요. They believe in their ability to effectively do their job or their self-efficacy. Self-efficacy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공을 시킬 때 느끼는 보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That the researchers found that when participants spent longer than normal doing their leisure activity, their belief in their ability to perform their job increased. Increased 했대. 뭐야? Boost. 그지?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취미 생활에다가 시간을 더 때리면, 그럼 얘네가 자기 업무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대. 자, but, 하지만, this was only the case when they had a serious hobby that was dissimilar to their job. 근데 재밌게도 내가 만약에 영어 강사로서의 영어 강의 실력이 올라가려면 영자신문을 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했다는 거야? 막카 레이싱을 한다든가. 그래서 막 진지해가지고 거기다 막 부품 사고 막 BMW 무슨 드라이빙 스포츠 센터 이런 데 가갖고 막 10만 원 주고 그리고 막 드라이빙 연수 받아오고 막 이런 걸 했다 쳐? 그럼 오히려 영어 강사로서의 업무 수행도가 올라간다는 거야. 전혀 생뚱맞잖아, 그치? 이런, 그러니까 너네, 근데 이거, 너네도 마찬가지다. 고3이잖아. 고3이
고3이니까 너네가 오히려 공부랑 전혀 상관없는 거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남자애들은 제일 유리한 게 뭐냐면 농구, 그다음에 축, 풋살 이런 거 있지. 안 다치는 선에서 좀 가볍게 해서 스트레스 풀수 있는 거 있잖아. 운동 같은 거 하면 제일 좋아. 그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공부가 잘 돼. 그래서 내가 꼭 하라고 하거든. 근데 애들이 잘안 해. 근데 운동이 아니어도 돼. 뭐 십자수 따기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아니면은 진짜 전혀 공부랑 상관없는 거. 아니면 무슨 독서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 가입해갖고 막 전혀 공부와는 상관없는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즐긴다든가 이런 거 하는 거 오히려 고3인 니들한테 진짜 필요해.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니네가 10대잖아. 근데 10대가 또 위험한 게 뭐냐면 니네 왜술 담배 못하게 하는지 알아? 어른들이? 10대들이 새로운 충동과 자극에 쉽게 탐닉하기가 쉬워서 그래. 역설적으로 운동을 공부의 보조로 즐기라고 했던 막 갑자기 헬창이 돼서 온다든가 막 그런 애도 있어 가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즐기면 오히려 공부 효능이 올라가요.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3일수록 노는 시간을 존중하셔야 되고요. 니네 근데 한번 진짜 재보면 알겠지만 24시간이 꽤 길어요. 니네가 하고 싶은 걸 니네가 해야 되는 일을 다 하고서도 시간이 의외로 남아. 그래서 너네 하나만 기억하면 돼. 시간이 모자라다는 느낌으로 허둥대둥 되고 있으면 이미 인생 조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우리 1학기 때. 내가 1학기 때 그래서 내가 되게 반성 많이 했던 포인트가 뭐였었어. 니네 학교가 10개나 됐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1학기도 10개가 넘었고 2학기도 10개가 넘었는데 그래도 2학기는 안정적으로 학사 운영을 했잖아요. 왜냐면 1학기 때는 그냥 진짜 바쁘기만 했어. 바쁘기만 했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했는데 지금은 근데 할거다 했거든. 할거 진짜 다 했어. 놀 것도 다 놀았고 집에 가서 나 컴퓨터 게임도 엄청 많이 했어. 오늘 보니까 한 70시간 했던데. 니네 기말고사 하면서 내가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 어쨌든 그 게임 할거다 했어 나. 놀 것도 다 놀고 그러면서 영화 보러 갈 것도 보고 심지어 확장도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네 하나만 기억하면 돼. 시간이 없다라는 것 자체에서 이미 니네는 실패자인 거야. 성공한 사람은 절대로 시간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다고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시간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이런 거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래 못 가. 그래서 하루에 공부 몇 시간만 하면 된다 했어. 8시간만 하면 8시간 진짜 개 많이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라 공부를 몰입해서 8시간만 하면 끝내. 하지 마. 더 하지 마. 어차피 번아웃 와. 그리고 너네가 열풍타 기록을 보여줬잖아. 70시간 찍은 거 저희 민서란 친구 있잖아. 제한 명이야. 마이 클래스 지금 세운 지좀 있으면 2년 되잖아요. 2년 동안 제한 명이에요. 채연 언니 누나 그걔 빼고. 이해됐어요? 애초에 너네가 달성하기 말도 안 되는 난이도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너네가 달성을 하면 문제는 뭐냐면 다음 주에 번아웃 와서 추락해. 그거보다 제일 나은 게 적정 시간을 유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현우야, 8시간 공부하면 시간이 남잖아. 너네 하루에 어차피 6에서 7시간 자죠. 그럼 8시간 공부하면 시간이 남아. 밥을 3시간 동안 처먹는 애는 없을 거라고요. 점심, 아침, 저녁 다 해서 1시간 내외로 끝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다 원격 끌어모아도 24시간이 안 돼. 의외로 너네 공부하고 나서 놀아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놀지 말아야 되는 압박감을 가지면 니네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놀고 싶어져. 인간은 노,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본능적으로 없다고 하잖아. 고래 생각하지 마. 고래 생각나잖아. 애초에 노라는 메커니즘을 못 받아들여 우리 뇌는. 그러니까 게임하면 안 돼. 핸드폰 하면 안 돼. 인스타 하면 안 돼. 하기 전에 인스타를 삭제를 해 그냥. 이해돼? 중독으로 빠질 것 같은 거는 그런 요소는 과감하게 차단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건 즐길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하시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답은 몇번 하면 돼요? 일단 커넥티드는 무조건 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지. B가 different and separate라고 해야 되니까. 근데 창의성이 아니라 뭐여야 돼?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다는 belief,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답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야 돼.
고3 애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노는 시간을 제대로 설계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자, 오늘 한것 중에 질문 있을까요? 없죠? 자, 복습 제대로 해오시고, 현우는 토요일에 단어 시험 보러 한 번만 들러주시고, 너 편할 때 그냥 오세요. 한 4시 이전에만. 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